자, 그러면 이 신스타임즈가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공시를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요구를 할 권리가 있고, 그러면 거래소에서 그 부분을 요구를 했고,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주식 양수도라는 얘기 뭡니까? 주식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는 있다.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보는 거죠. 어렵죠.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개월 이내 또는 확정된 즉시 다시 한번 또 공시를 한다. 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나왔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는데 하단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작업한 사람은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그럼 이 기업에 대한 주포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림 자체를 이제 크게 놓고 보시면, 요거는 화면이 올봉인데, 올봉.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일정 부분 좀 드러나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한요 정도 자리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자리 자체가 뭐 6,300원, 6,200원, 300원 요런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좁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볼게요. 여기 또 가격을 조금 더 맞춰 볼수 있겠죠. 이런 자리로 뭐 이렇게 또 맞춰 볼수 있는 거죠. 6,300원, 6,300원, 이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 지금 분포가 되고 있어요. 저항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매겨 봤을 때, 이렇게. 그럼 밑에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트리거봉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밑에 매집을 할수 있는 매집봉이 보입니다. 그런 자리를 또 중심으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한 3,060원, 3,100원, 3,060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데, 자, 요 자리 기점으로 해서, 자, 주가 어때요? 여기 한번 내려왔을 때 기술적 반등 부채행이 보이십니까? 자, 요렇게. 자, 용도는 이제 일글 자라야 됩니다. 자, 반등을 한번 붙였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를 한번 더 뺐어요. 빼고 난 다음에 주가가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요 봉, 2018년 1월 달에 이루어지는 요 봉을 또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요렇게 1월 달에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3,100원대라 했죠. 3,100원대. 자, 어때요? 결국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넘어가고, 이렇게 움직임 보이십니까? 여기 또 지지를 밟고 한번 올라왔겠죠. 올라왔다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쉽게 무너졌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익 실현 매물도 일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 4,400원대가 저항으로도 잡히는 거죠. 이걸 다시 4,400원도 저항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런 그림이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원래 매집봉 자리에서 반등 자체가 나와서 강하게 여기서 한번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1차 한번 끊었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3,100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이 시점이 상당한 시세를 낼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죠? 이렇게 이제 얘들 여기서 이런 매집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또 뺐다가, 자, 강하게 한번 튀는데, 요 자리까지. 자, 밑에 3,100원대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일봉에서 3,100원 표시해 놓고. 자, 어때요, 지금? 갭으로 한번 쳐 올려버리죠. 그 밑에가, 위에가 얼마 자리였습니까? 4,400원 했죠, 4,400원. 일봉으로 이 4,400원대를 지지하고 넘어가고.
근데 오늘의 이 봉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부 매물이 지금 나온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일부 매물이. 자, 분봉으로 보십시오. 이 4,400원대가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월봉으로 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3,100원대에 대한 매집가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나 이 3,100원대의 매집가를 포함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요 다음 자리가 이제 6,000원 자리, 요 자리가 나오면 이제 거래가 이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거래가. 그러니까 오늘의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끊어먹는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상단 자체를 강하게 맞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 좀 되풀이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여기 이제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지금 적자가 상당히 심하죠. 적자가 지금 이런 기업들이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지금 3배가 채 안 되거든요. 3배가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가 상당 부분 나쁘게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에요. 요게 나중에 이제 이어질 때는 뭐가 되냐면 한 번씩 횡령 배임이 터지는 종목군들이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게임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요런 게임주들이 사실 그 영업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괜히 경고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에 또다시 맞고 빠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오늘은 이 4,400원에 대한 물량을 한번 소화를 했는 거죠. 이 4,400원이 여기서 한번 걸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물량을 한번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런 자리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 분봉상 그냥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일봉상에 또다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것이 요런 내용이 한번 있고 또 어제 같이 나왔던 게 이제 또 시트리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맞고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맞고 똑같은 자리에서 맞고 빠지는 거죠. 앞에 있던 부분을 돌파를 못하죠. 차라리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와요. 시트리 같은 경우 어차피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요거는 양도하는 자가 이 대주주 이 시트리의 대주주가 대화제약이에요. 자, 대화제약의 지분과 그 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메디포럼이라는 회사한테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넘기겠다. 메디포럼. 그러면 여기에 이 대화제약이 얼마를 넘길 것이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돈이 나오는데 한 주당 얼마입니까? 한 주당 1,500원을 넘기겠다. 1,500원. 그렇다고 1,500원까지 이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주가 그리 안 움직여요. 2016년도 2015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그때 우리가 그 삼성정밀화학을 롯데정밀화학으로 팔 때도 그랬어요. 그게 58,000원인데 그렇게 안 가더라고. 3만원대 계속 머물렀죠. 결국엔 그런 자리까지 나중에 한번 올라오죠. 한 1, 2년 지나서. 그러니까 요것도 계약금은 일단은 지급을 했고, 계약금은. 근데 잔금이 있어요, 잔금이. 잔금이 175억입니다. 요게 11월 29일인데, 요런 기업들은 잔금까지 치르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급할 거 전혀 없다.
이 잔금 안 치르면 갑작스럽게 또 급락을 하거든요. 최대주 변경 이슈는.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리 넣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죠.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한번 확인해 보면 결국 이 여기가 지금 메디프롬이라는 회사인데요. 받는 회사가 메디프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디프롬이 KOTC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저거를 시트리를 사면서 이 메디프롬에 대한 상장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될 수 있는 거고, 이 KOTC죠. 또 한 가지는 우회 상장이라는 부분도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하고 있는 차트거든요. 이런 거는 같은 최대주주의 변경이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납입 안 되는 경우 엄청 많아요. 사실 납입 안 되면 엄청 빠집니다. 주가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매진아시아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거래 정지까지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여기서 한번 크게 보자. 2017년 여기다. 여기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림을 이렇게 분봉 우리 일봉상에서 이쁘게 그림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제 그림 만들어 나가잖아요. 만들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파리를 딱 빠져버려요. 근데 이때 무슨 뉴스가 있냐면 2016년 8월달 그러니까 여기가 8월 1일인데 그 전까지 거래일 29일이거든요. 29일날 장 끝나고 난 다음 뉴스가 나오는 거 보세요. 유상민 납입 대상자의 미청약으로 인한 불발행 이렇게 이제 뉴스 뜹니다. 그러면 이게 연기를 두 번 했는데도 또 불발행된 거예요. 이제 미청약, 청약에 돈을 안 넣었다는 얘기. 550억을 안 넣었다.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그냥 이제 흘러내려버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복구가 안 됩니다. 근데 요 기업이 이렇게 좀 있다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딱 됩니다. 9월 2일 날. 왜 거래 정지가 되냐면 자, 보십시오. 횡령 비행권이 붙어버려요. 횡령 비행권이. 9월 1일 날 횡령 배임이 뜨죠. 9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이 기업들이 납입 안 되면 그 또다시 가중 부담이 또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매진 아시아 여기 연예인도 믿을 수 있는 연예인이었어요. 유동근 아시죠? 유동근. 전이나. 응? 이런 회사들인데 결국 또 뒤통수 치잖아요. 봐요. 연예인들, 여기. 이라, 그죠? 뭐, 요리, 연예인들 요리 있는데. 결국, 뭐, 요게 안 좋았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 시장은 돈이 들어가기 전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소송이 한번 붙으면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전에 위험에 대한 부담을 안으면 안 된다.